노르웨이의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부러워해야 될건 이런 도움보다는 양성평등? 뭐 여성 공직자 비율이 41%고 남자가 취업하는 비율이 72%인데 여자가 네. 취업하는 비율이 67%. 뭐 당연한 거지만 채용 승진 해고 뭐 이럴 때 성차별 당연히 금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 및 상장 기업 이사진에 대해서는 한쪽 성에 대해서 40%를 할당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결혼 같은 경우도 이제 여성이 보통 서양 국가들은 남편 성을 따라가잖아요. 당연히 이제 원하면 자기 성 쓸 수 있고 남편 성 같이 쓸 수 있으면 쓰고 싶고 자녀도 선택할 수 있어요. 나 아빠 성 따라갈래. 나 엄마 성 따라갈래. 이렇게 이제 선택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노르웨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우리 법무부인 율천의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노르웨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주 재미있는 뭐 피오르 이야기까지 해서 쭉 들어봤는데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예, 제일 잘 사는 나라죠. 물론 뭐 카타르가 더 잘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인당 소득으로만 따지면. 1인당으로 보면 카타르 인구가 원체 작다 보니까 네. 그래도 여기 그래도 인구가 몇 백만이잖아요. 여기는. 네. 이렇게 아까 한 500만 지난 시간에 500만 정도라고 그랬는데 1인당 GDP가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뭐 6만 불? 뭐 7만 불 이랬는데 제가 이 방송 나온다고 찾아보니까 네. 2018년 통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만 2천 8만 2천 예. 그 유가가 오르면 또 뭐 이렇게 엠빵하고 하면 또 올라가고 그러나요? 예. 그러니까 뭐 8만 2천 달러. 좀 있으면 이제 10만 달러 찍을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뭘로 돈 벌어요, 여긴 도대체? 여기는 뭐 제일 많은 게 석유. 석유. 석유입니다, 석유. 석유, 가스. 아니 같은 석유 가스 나는 나라 중에도 못 사는 나라 그렇게 많은데. 예. 여기는 원래 이제 그 석유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주로 이제 감자 캐고, 네. 그 다음에 바다에 나가서 이제 대구 잡고, 이걸로 이제 먹고 살던 연어 잡고, 그렇죠, 연어 잡고. 그러니까 수십 년 사이 그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석유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노르웨이가, 예, 서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정도였죠. 뭐 그렇게 못 산다고 해도 당시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 기본은 하지만 뭐 그런 나라긴 하지만 네. 유럽에서는 상당히 못 사는 나라 축에 들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배 타고 많이 나가고 다른 나라에 나가서 일도 많이 하고 그런 나라였는데 석유가 이제 나면서부터 이제 역전이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뭐 외환 보유고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외환 보유고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땅 파서 캐면 외환이 나오니까. 아, 또 그런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국가가 보유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뭐 잘 아시는 그 노르웨이 국부 펀드. 네. 여기가 이제 한 1조 달러 정도 갖고 있으니까 네. 국가가 뭐 중앙은행 차원에서 뭐 외환 보유고를 별도로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는 한 600억 달러 정도 수준이고 실업률도 한 3.8%. 야. 실업률도 낮네. 예. 그리고 이 동네 여행을 하실 때 보면 북유럽 여행하실 때 보면은 그 되게 동전 가지고 많이 헷갈려요. 뭐 지폐도 헷갈리지만 왜냐면 네. 다 유로로 쓸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안 써요. 아 노르웨이는 유로 안 쓰고 덴마크도 안 쓰고 노르웨이도 안 쓰고 스웨덴도 안 써요. 그러니까 유로 그래요? 쓰는 나라는 핀란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갔을 때 핀란드 빼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렇게 가니까 네. 다 크로네예요. 크로네인데 덴마크 크로네, 노르웨이 크로네, 스웨덴 크로네가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이름은 크로네인데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가게 가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드리면 알아서 이렇게 가져가셨는데 우리로 환율로 따지면 한 125원 정도 1크로네가 노르웨이 크로네가 125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그래서 환율은 또 달라요. 노르웨이가 125원, 스웨덴이 한 150원, 덴마크가 200원. 좀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좀 잘못 주고받아도 큰 손해는 안 나는군요. 아 근데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말 이 동네 가시려고 그러시면 특히 한국분들 같은 경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덴마크를 경유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덴마크에서 왜? 술을 짝으로 들고 가시는 게 아, 예, 술이 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북유럽 국가들은 술에 대한 통제를 많이 합니다. 네네. 예, 왜냐하면 어둡고 춥고 겨울이 길기 때문에 집안에서 그리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집안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는 게 낙이에요. 낚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또 많고 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술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려요. 예, 그래서 술도 비싸고 뭐 대부분 다 비싸요. 그래서 제가 베르겐에 보면 뭐가 유명합니까라고 이제 나중에 가서 보니까 관광 책자를 보니까 뭐 어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시장 아 그래 여기 킹크랩 킹크랩 뭐 이런 게 있겠지.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정말 뭐 포장마차 한 10개쯤 있는 아 이것도 어시장이야? 막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데 그래도 깔끔하고 뭐 보는 구경하다가 정말 그 큰 킹크랩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돈을 이제 가신 분들끼리 이제 얼마 한번 내서 야 우리 그래도 한번 먹고 가자.
저희가 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이어서 그래서 이제 돈을 딱 내고 이제 쪄주세요라고 하고 이제 한 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주변에 어디 한번 돌고 오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갑자기. 어? 저게 팔렸어. 손님이 없어요 그러면? 동양의 떼부자들이 그, 그렇죠. 와서. 그렇죠. 동양인 또 역시 동양인들이 와서야 저게 팔려보면은 막 이런. 저걸 돈 주고 사 먹어. 뭐 그렇죠. 막 그래서 사진도 찍고 막 갑자기 사진도 찍혔죠 보면은 많이 이런 기억도 나는데. 얼마인데 그게? 그 당시 적당한 가격에 팔았겠죠. 우리 돈으로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 그럼 여기선 뭐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돈.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매식을 못해요 보면 비싸니까. 그래요? 예, 이 동네는 물가가 엄청 비싸가지고 네. 그냥 밖에서 매식 한 끼 한다라는 거는 정말 큰 결심을 뭐 생일날 뭐 이럴 때나 예, 생일 때 이런 때만 이제 얼마나 비싼데 우리 밖에서 외식하면 한 1인당 2, 3만원 하면 그래도 먹을 만큼 먹죠. 먹고 오잖아요. 예, 여기는 어디... 샌드위치에 콜라 한 잔 하면 한 6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샌드위치 콜라 한 잔에 6만원 정도. 6만원이요? 에이 캘 콜라 아 저기 뭐지 안 가봤다고 너무 거짓말 하신다. 그 맥주 355 작은 캔 하나가 만원 정도 했으니까 가게에서. 예, 그러니까 물가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캠핑카가 제일 좋고. 근데 그 가격에 사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게가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킹크랩이 싼 거네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산 거지. 6만 원에 킹크랩이 10만 원이면 사관 꽤 비싸게 줬는데 뭐 잘 먹었습니다. 먹고 예, 먹고 나왔던 기억이 나고. 이 나라의 수도는 이제 오슬로. 네. 그래서 오슬로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곳이 이제 오슬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곳에 가셔가지고 노벨상을 이제 아 평화상만 시상식을 여기서 그렇습니다. 한다? 나머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오슬로는 인구 한 65만 명 정도의 정말 저도 못 가봤지만 깔끔한 도시라고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예, 감이 잘 안 와. 65만 뭐 근데 이제 노르웨이 인구가 원체 안 되다 보니까 예. 오슬로 우리로 따지면 서울하고 수도권 경기도 묶은 이제 오슬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170만 정도 되니까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이 이곳에 몰려 사는 거죠. 그러면. 정말 얼마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오슬로 기온은 평균 1월 달 같은 경우는 영하 한 3도. 영하 3도. 예, 7월달은 17도. 초등학교 때요. 바이킹이 왜 용맹한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 이 나라는 진짜 북쪽에 있어서 너무 춥기 때문에 이 추위를 이겨낸 이 바이킹은 정말 용맹하고 거칠었다. 그러길래 당연히 그럴 줄 알았지. 아, 영하 2도야? 추운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경사가 많이 진다 보니까 땅이 잘 없죠. 그리고 이제 겨울철, 여름철에도 평균 17도 정도 되니까 곡식이 자라기에는 온도가 부족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먹고 살려고 그러면 바다로 나와서 물고기를 잡던지. 근데 물고기 잡는 것보다는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다른 애들이 잘 만들어 놓은 거 갖고 오는 게 훨씬 좋겠죠 보면은. 예. 그래서 바이킹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나라는 정말 행복하고 평화롭고 조용한 이제 이런 나라인데 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갔다 온 다음에 북유럽을 갔다 온 다음에 복지국가 공부를 그때 한번 해봤다가 예.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걸 알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북유럽 대부분 나라들은 왕이 예. 있다. 핀란드 빼고 다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나라가 뭔가 그 동안에 타협을 봐서 안정적으로 서로가 굴러왔다라는 거죠. 왕을 쫓아 왕실과 시민들이 그렇죠. 나름대로 타협을 본 이제 그런 역사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국왕은 이제 하랄 5세입니다. 1991년에 즉위하셨으니까 30년째 지금 이제 재직 중이시고 뭐 국가 원수죠. 국가 원수니까 이제 국회 우리처럼 정기국회 시작할 때 이제 개원 때 한번 가서 한 말씀 하시고 뭐 국무회의도 주재하는 권한도 있고 필요할 경우에 국무회의 주재를 해요? 권한은 있다 이거죠. 아, 필요하면 모여 않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총리 및 강요 임명권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있지만 형식상 이제 국왕이 임명하는 이제 의회는 제청을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총리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래 널 임명하노라 이제 이렇게 하는 형식상 있고 뭐 다 뭐 거부권도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네. 하지만 이제 다 형식적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총선에서 다수당이 이제 그래서 총수가 이제 수상이 되는 거죠. 총리가 이제 그 대표가 되는 거고요. 현 총리는 이제 에르나 솔베르그라고 하시는 분인데 여성분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어요. 이 체구가 대단하십니다 보면은. 아주 한방 저분 이제 내려치시면 뭐 연설대를 부쉈다라는 그 이야기도 전해지고 뭐 어디 순실을 가셨는데
이제 그 안전 잠바 뭐 조끼 이런 네. 이제 형광색을 입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게 없어가지고 아. 다른 분들은 다 점퍼를 입는데 혼자만 조끼 입고 계시는 이제 이런 사진도 있고요 보면은 예 상당히 이제 체구가 이제 위풍당당하신 분인데 오, 그러시네 예 이 여기는 이제 양원제로 운영이 되다가 2009년부터 단원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4년마다 이제 선거를 해요. 어느 나라나 보면 보통 의원 선거들은 대부분 다 4년인 것 같아요. 다 4년으로 하는데 스웨덴과 비슷하게 여기도 이제 정당 명부 투표제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없어요. 지역구 의원이 없는데 그렇다고 전국을 다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이제 지역 그 명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별로 이제 선거를 해서 한 150석. 그다음에 전국구로 한 19석 예. 그래가지고 169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구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소선구제, 뭐 중선거구, 대선거구인데 여기는 대선구제예요. 그래서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 뽑는. 예, 그래서 네. 전국에 선거구가 19개가 있는데 뭐 작은 곳은 인구에 따라 다르니까 작은 곳은 4명. 뭐 오슬로처럼 많은 곳은 17명. 까지 이제 뽑히는 거죠. 보면. 17등까지 의원 되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지역에서 그럼 이 지역에 출마하는 각 당의 이제 명부가 쭉 나오는 거고. 네. 거기 득표 순으로 이제 서로가 이제 쪼개 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면 같은 당이 한 후보 대여섯 명 내도 다 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예. 17 이상적으로만 말하면 17명 싹쓸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한 지역에서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요 사안들은 국민 투표를 많이 해요. 예, 전 국민 다 모여가지고 우리 EU 가입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투표를 하는 거죠. 이제 보면. 그렇겠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유행하다가 지금은 거의 사라진 이제 옴부즈맨이라는 걸 이 동네는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옴부즈맨. 그게 뭐죠? 옴부즈맨. 우리가 뭔가 이제 불편함이 있을 때 가서 네. 하소연을 하면 들어주고.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옴부즈맨은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 임명을 합니다. 의원이 될 수도 의원 중에서 임명할 수도 있고 아닌 분을 임명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가나 지자체가 뭔가 나한테 대해서 부당한 행위를 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네. 하면 하소연을 하면 이제 이분이 가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판정을 내려요. 아 네. 이거는 정부가 잘못했다 아니면 아 이거 정부가 적법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꼭 따를 의무는 없어요 따를 의무는 없지만 거의 관행적으로 따릅니다 보면 그러니까 뭐 소송이라든지 뭐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 옴부즈맨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양쪽에서 듣고 네. 중재법원처럼 본인이 이제 판정을 내리는 거죠. 예, 예.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하면 얼마든지 뭐 소송이라든지 다른 절차를 거칠 수도 있지만 이런 옴부즈맨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몇 년씩 걸리지 않고 네. 조정을 하는 이제 그런 독특한 또 제도가 있기도 하고요.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유럽 그러면 뭐 잘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EU의 소속 국가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EU 국가가 아니에요. 아, EU 소속이 아니에요? EU 소속은 아닌데 또 한편으로는 나토 국방에 대해서는 또 예전서부터 이 나토에 소속돼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당연히 나토고 당연히 EU 소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이익 관계에 따라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그다음에 리히텐슈타인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 네 나라들이 네. EFTA라고 그래가지고 유럽 자유무역 연합이라고 자기들끼리 또 경제 공동체 비슷한 걸 만들고 있어요. 그 네 나라가 예, 그 네 나라. 네 나라.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이 네 나라들은 우리가 EU 같은 데 들어가면 너무 일방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 우리도 먹고 살 만한 나라인데 잘 보시면 그렇잖아요. 노르웨이도 그렇고 아이슬란드는 저 위에서 그냥 땅에 파이프만 꽂아가지고 나는 연료만 먹고 살아도 살 수 있는 나라고 스위스. 그렇죠. 뭐 리히텐슈타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저 복잡한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별도의 이걸 만들어서 있는데 네. 노르웨이는 또 그래도 우리는 EU랑 좀 같이 있고 싶은데라고 해가지고 EU와 또 별도로 EEA라는 EEA 예 유럽 경제 지역이라는 또 나름대로의 또 그 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노르웨이는 그 EU에 대해서 EU 국가처럼 완벽하게 접근이 가능해. 어느 시장에 내가 뭘 팔던 사람을 자유롭게 노르웨이 국민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EU 국민 EU와 거의 유사한 대접을 보장받아요. 근데 하지만 셀프로 EU가 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제약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각종 식품 안전, 노동 관계 법률 이런 것들은 셀프로 우리가 알아서 다 적용하겠습니다라는 또 약속을 한 거죠 보면은.
예. 여기 안 들어간 게 무슨 저 어디 문제 터지고 그러면 무슨 저 부담금 내야 되고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돈 내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상당히 이제 큰 요인이죠 보면은. 주로 돈 낼 일이 많은 나라니까. 주로 돈 낼 일들이 뜯길 게 많은 나라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러네. 근데 노르웨이는 이제 옛날서부터 영국이랑 좀 가깝기도 했고요. 예. 팔아먹을 게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러다 보니 이제 저런 식으로 독특한. 그래서 브렉시트가 있고 난 다음에. 네. 브렉시트를 한 영국을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 EFTA로 들어와 네. 아. 또 이야기들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EFTA 안에서 야, 씨, 우리는 조그마한 어디 목욕탕인데 저렇게 큰 고래가 들어오면 되겠냐라고 해서 이제 영국도 야 우리가 체면이 있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 네. 자 여기 하여튼 뭐 돈도 많지만. 복지 빵빵하기로 제일 유명한 나라죠. 예, 복지 국가죠. 복지 국가다 네. 보니까 뭐 복지 이야기를 좀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되게 부러워하실 텐데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일단 저출산, 뭐 임신, 출산, 육아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보면 임신 딱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의료 비용은 전액 국가 부담 무료. 그 다음에 출산 이후 49주, 49주면은 한 10달, 10, 거의 뭐 한 1년이네 52주 네. 1년이니까 거의. 예. 그래서 49주 동안은 국가에서 그 전에 받던 월급 100%를 준다. 예, 줍니다 보면. 그 다음에 59주까지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10주 더 쉬겠어요라고 하면 그때는 80%. 받던 월급의 80%. 80%를 줍니다 보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 아내가 각각 15주씩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써야 돼요. 그 이후에 아이 기를 때. 네, 아이 기를 때.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는 아내가 15주 쓰고 그 다음에 네. 남편이 15주 쓸 수도 있고 같이 처음에 15주를 쓸 수도 있고 의무예요. 네. 안 쓰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전업주부는 불리하네 이러잖아요 보면. 그렇죠. 예. 네.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대신 육아휴직이 없는 대신 600만 원을 정도를 일시불로. 도우미 써라. 예, 뭐 도우미 쓰던 뭐 자기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세요라고 그래가지고. 600만 원. 예, 그리고 한 도우미를 한 일주일쯤 쓸 수 있겠구나. 그 나라 인건비 생각하면. 출산을 하고 나면 이제 보건소 간호사가 나와가 딱 지정이 됩니다. 담당 간호사가. 그래가지고 수시로 방문해가지고 아기나 산모 건강상도 살펴보고 육아용품도 이제 무료로 지급을 하는데. 네. 이 북유럽 국가들은 이제 육아용품들을 이제 무료로 처음부터 이렇게 세트로 딱 지급을 해요. 근데 이 노르웨이 국민들은 아이씨 옆에 있는 핀란드보다 못해서 못하다라는 좀 불만들을 품질이 예 품질이나 다양성이 이제 보면은 뭐 젖병 뭐 내지는 소독기 그렇습니다. 이런 보면, 거겠죠 예, 예. 아이들 딸랑이 아이들 뭐 이런 거 모빌 예, 이런 예, 거 예, 그런 것들이죠 보면은 속옷 뭐 이런 그래서 유치원 그러니까 만 1, 2세 때 저기 보육원 뭐 이런 데 이제 보내지 않으면 집에서 키우면 월 한 90만 원 정도를 또 별도로 지불을 하고요 유아용품 회사는 없겠네 그럼. 뭐 나라에 납품하겠죠.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거죠. 수입을 예, 하겠지. 노르웨이는 제조업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예. 그리고 만 18세까지 양육 수당이 이제 쭉 나오고요. 만약에 이제 부모가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이 이제 줘서 동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만 18세 이상 이제 돼 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하면은 학자금을 대학 등록금의 무상은 아니고요. 네. 40%까지는 이제 무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데 그 중에 40%는 국가에서 학교를 졸업하면 탕감을 해주는 거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제 졸업을 해야 되고 네. 시험에 합격을 해 졸업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니까 되게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한답니다. 보면. 여기는 뭐 다 합격하고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또 안 그렇다는 또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태아 때 산모가 오로라를 보면 머리가 좋아진다. 머리가 좋아진다 그러는데 여기는 다 봤을 거 아니야. 이 나라의 가장 큰 이제 걱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의욕이 별로 없다. 의욕이 없다는 게. 아. 예, 나라가 너무나 평안하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그렇다고 막 그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동네에서 뭘 해보는 게 아니고 네. 밖으로 나가는 거죠. 저 북해 유전으로 뭐 나간다든지 그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도 우리나라 저 거제 보면은 종종 많이 노르웨이 분들 보세요. 해양 플랜트 이런 거 할 때 이제 와서. 예.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사람 친구들은. 그냥 컵케이크 만드는 카페 하나 차리는 게 소원이에요. 뭐 이런 예 의욕이 없다. 예, 좀 그런 이야기들도 좀 걱정도 좀 있고요. 법정 근로 시간은 주당 37.5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7시간 반 이제 근무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예. 보통 이런 나라들은 점심 시간을 별도로 책정을 안 하니까 5시 퇴근이 아니고 9시 출근하면 4시 반, 퇴근. 4시 반 퇴근이네요. 예, 4시 반 퇴근이고요. 근데 이제 플렉서블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조금 늦게 가면 뭐 그러니까 늦게 대부분 돼요. 앞쪽에 좀 몰고 뒤쪽으로 가면 5분 3시 정도 되면 이제 가버리고 이제 법정 휴가는 5주 1년에 예. 한 달 넘네요. 5주 플러스 3일 그리고 공휴일은 별도. 그러면 이제 설날 뭐 이제 크리스마스 이럴 때 이제 한 5일씩 쉬는 건 또 별도로 이제 있는 거고요. 언제 이래? 언제 일하냐 이런 생각이 일을 왜 해? 석유를 캐서 팔면 되는데 석유를 캐서 팔면 되기 때문에 이 제조업 마인드예요. 언제 일하지 이런 거는 제조업 마인드예요. 건강을 언제. 지키기 아. 위해서 운동 삼아 하는 것 같은데 여긴.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다르다니까. 우리는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공장에 나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아. 언제 일해? 뭐 이거는 제조업 마인드예요. 그냥 알아서 땅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예. 단구나. 그리고 이제 연금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발달해 있죠. 그래서 이제 67세가 넘어가면 이제 연금이 나옵니다. 국가에서. 법정 퇴직 연령이 이제 67세예요. 예전에는 62세 뭐 이랬는데 좀 점점 늦어져가지고 67세까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노령층의 연평균 소득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1년에 이것도 더 올랐을 것 같은데 2014년 통계로 보면 한 7만 9천 불 정도 받아요. 노년층이요? 네. 거의 억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샌드위치가 6만 원이니까 1억 가지고는 생활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우리나라 샌드위치 6천 원인데 그 말은 한 천만 원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70세까지 늦추는 분도 계세요. 늦추면 더 많이 받으니까. 외국 나가면 못 받나? 뭐 그 얼마 이상을 체류해야 되던가 막 그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아, 연금 받아서 태국에서 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동이면 그래서 이 고령 연금이 전체 복지 비용의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한 87만 명 정도가 수령을 하는데 네.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되니까 한 15%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16% 정도 되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거죠 보면.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 실업수당 같은 경우는 뭐 근로시간이 준다든지 하면은 이제 받게 되는데 그 한 2년씩, 1년 정도는 거의 전액 나오고 네. 한 2년부터는 좀 감액돼서 나오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질병보험 그래가지고 그 질병 우리 이제 의료보험이죠.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상인데 개인 부담이 되는 파트들도 있어요. 몇몇 파트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것도 상한선이 존재해요. 그래서 상한선이 뭐 한 500만 원쯤 되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2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면 우리로 따지면 비보험이죠. 비보험 급여, 비급여로 되는 것들을 한 28만 원 넘어가면 그것도 나라에서 줍니다. 해준다. 예. 그래서 상한을 초과한 비용은 국가에서 무제한으로 무상으로 이제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병에서 내가 이제 질병 수당을 받고 있다가 이제 장애가 이제 이게 안 나면 장애로 판정을 받아요. 예. 그럼 장애로 되면 또 재활 수당이 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전체 근로자의 꽤 많은 비중이 이 항상 그 병가 질병 상태로 해가지고 이탈 상태예요. 네. 그래가지고 몇 년 있다가 돌아오면 좋은데 이분들이 또 그 다음에 이제 장애를 신청해가지고 장애인을 신청을 받아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재활 수당을 또 계속 받고 장애 수당으로 넘어가는. 이제 또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병가에서 계속 받고 있다가 아 병에서 좀 나아 보려고 이제 재활 수당으로 받다가 재활을 했는데 재활이 안 돼서 이제 장애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네. 사실 국가적으로는 좀 고민이 좀 이제 되고 있기도 하죠 보면. 야, 대신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죠? 세금이요. 사실 세금을 저가, 많이 내나 아니면 그냥 성패다 쓰나 모르겠네. 제가 갔을 때 벌써 10년 다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변했나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뭐냐면은 GDP 대비 조세 부담률 보통 국가적으로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네.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GDP 대비 조세 부담률? 예. 그러니까 조세라고 하는 건 이제 4대 보험, 사회보험까지 포함할 수도 보통 있고. 이제 그렇게 묶어서 이야기하는 네. 경향이 있는데 OECD 평균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34%예요. GDP와 세금 징수액 비교하면 예, 예. 한 60% 내지 않습니까? 60% 될 것 같죠. 네. 43%예요. 노르웨이가? 예. 43%에다가 매년 낮아져요.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한 50% 된다고 들었었는데 네. 낮아져요. 그럼 GDP가 올라가는데 세금을 안 걷던지 아니면 세금을 덜 걷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석유를 캐다 팔아서 재정을 네. 쓰나 보네요. 예. 그래서 소득세율 같은 경우가 최고 세율이 38.4%예요. 될 만한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최고 세율 얼마죠? 오늘 45에다 주민세 4.5도 하니까 한 50% 되죠 이제. 그렇죠. 10억 예, 이상. 10억 이상이면 10억 이상, 12억 이상인가 되면 10억 이상이면 49.5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45%라고 이제 소득세만 가지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OECD 평균 최고 세율도 41.4%예요.
우리가 이제 세금 많이 걷는 나라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복지 국가들보다 우리가 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물론 이제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최고 세율 내시는 분은 정말 한 줌이죠. 한 줌이긴 하지만 아, 이게 뭔가 숫자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저도 몇 번씩 들여다봤어요. 네. 그래서 이 뭐 지난 예전에 스웨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지 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게 세금을 다 많이 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최고 세율이 그럼 노르웨이가 38%야. 그러면 최저 세율이 얼마냐 그러면은 23%예요. 우리는 처음에 받으면 면세점 쭉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한 6%에서 시작하잖아요. 예. 그리고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노르웨이는 거의 그냥 한 돈 100만 원 이상 벌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23%예요 무조건. 연봉 1000만 원이면 23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연봉 1000만 원이면 세금 안 내죠. 네. 예. 여기는 23% 무조건 내고 시작합니다 보면은. 스웨덴이 29%예요. 예. 덴마크가 27%. 네. 그러니까 이 복지 국가, 북유럽 복지 국가들은 뭐 이 방송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절대 천국일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차 없이 걷습니다. 가차 없이 걷어 가지고 가차 없이 나눠 씁니다. 보면은. 대신 나눠 쓰는데 되게 투명하게 나눠 쓰려고 노력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가 믿고 공동체를 믿고 내주는 부담을 내는 이제 그러한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만 궁금한 게 아니고 또 다른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계산을 친절하게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돈으로 따져보면은 2280만 원까지는 23% 세금이? 예. 그 다음에 3200만 원까지는 26% 한 8000만 원 우리는 한 중산층, 중상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해당되시겠죠? 35 이분들은 35% 그 다음에 8000에서 넘어가서 1억 3000까지가 38% 그럼 31억 3천 넘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그 개인 소득세는 없고 세율이 올라가진 않는다. 예, 다른 세금이 더 나오죠. 이제 뭐 부유세 이런 것들이. 부유세가 있어요? 부유세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부유세를 매겨요. 뭐 집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합해 가지고 집이든 여의금이든 주식이든 현금이든. 네네. 그래서 내가 부채를 빼서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집값에서 뭐 전세 빼고 뭐 그 가격이 얼마냐 이걸 따지는 거죠. 나 이민 간다고 생각하면 주머니에 얼마 있게 되냐 그 그렇습니다 금액. 보면은. 예. 그래서 2억 원을 초과 시 0.85%를 징수하는데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작지는 않네요. 예, 작지는 않는데 뭔가 개인한테 걷는 세금은 지속적으로 좀 노르웨이는 좀 낮아지는 경향이 좀 있고요. 대신 이제 법인세는 이제 화끈하게 걷죠. 화끈하게 걷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법인세 내는 기업이 국영기업이니까. 아, 그래요? 주로 이제 국영기업이나 에너지 기업들이니까요. 예. 여기다도 화끈하게 걷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업이라는 건 잘 안 하신다고 그랬죠, 여기가. 예, 그래서 법인세는 한때 이제 50%를 초과했었어요. 세율이. 예, 근데 지금은 또 이것도 많이 낮아졌어요. 얼마나 낮아졌냐면은 92년에 한 번에 28%까지 낮춘 다음에 지금은 24%예요. 우리나라가 25%. 우리 비슷하네. 우리가 한 비슷한 수준이에요. 20% 22% 이런데. 예. 그래서 대신 이 GDP 대비 법인 세수, 법인세로 거둬들이는 비중은 이제 매우 높습니다. OECD 평균보다 3.3배. 왜냐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트오일 같은 이제 국영 석유회사들이 다 법인세를 내주기 때문에 법인세율 비중이 높고요. 그런 이제 국영 석유 회사들은 이제 법인세만 내는 게 아니고 또 석유세를 별도로 냅니다. 그래서 석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수익을 올리는 회사들은 법인세 이외에 이제 보면은 그 석유세 56%를 또 냅니다. 법인세가 아까 24%라고 했는데 예. 석유세가 56%이면 합하면 세금이 80%, 이 다 예. 갖고 와 이런 얘기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대신 이제 이 석유세로 걷어들이는 것들은 국가로 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국영 연기금, 보통 우리 말하는 노르웨이 국부 펀드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로 재원으로 전입돼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30년 됐네요. 1990년에 이제 설립이 됐으니까. 그래서 30년 동안 잘 운영을 해 왔고 지금 전체 잔액의 이제 자산 보유가 이제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세계 1위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단순히 돈만 많은 것뿐만 아니고 뭐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뭐 이제 아동 노동 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가치를 따져가면서 투자를 하고 또 수익률도 괜찮은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국가들이 따라하는 그래서 네. 노르웨이 국부 펀드를 보고 산유국들이 뒤늦게 다 펀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는 그 돈이 이제 흥청망청 거두면 국민들한테 막 퍼주는 게 아니고 네. 그 돈을 전부 다 이 펀드에 집어넣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복지라든지 이런 데 이제 도움을 주는 정도로 이제 쓰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 수익을 자체를 가지고 막 이렇게 플럭세이션이 변동이 크도록 만든 게 아니고
자산을 이만큼 볼륨을 높이고 거기서 안정적인 수익을 통해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네. 그 활용하는 이제 이런 그 버퍼를 만들어 놓은 거죠. 보면. 아, 석유캔 건 그럼 그날 그해 재정으로 쓰는 게 아니라 네. 석유캐서 번 돈은 펀드가 굴리고 네. 그 펀드가 뭐 국가의 일부 배당을 하든 말든 그건 그렇게만 하고 네. 나머지는 세금 걷어서 그냥 쓴다는 네, 세금 걷어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산유국이지만 그 당시 제가 갔을 때 휘발유가 우리나라랑 뭐 별 차이 없네? 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더 비싸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산유국이지만 비싼 그 나라 기준에 보면 싼 거죠. 싼, 그 나라 기준에 보면 싸지만 우리 기준으로 보면 비싼 그런 이제 그 것을 내고 자동차 만땅 기름 넣으면 샌드위치 하나 값이니까 싸지.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노르웨이 국민들도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종종 있으시다고 그래요. 네. 화끈하게 좀 풀어서 우리도 좀 여유롭게 좀 살자. 그런 이제 불만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이제 보면. 얼마나 더 여유롭게 살고. 그 왜냐면 내 주머니에 돈은 잘 없으니까요. 아, 예, 내 주머니에. 부자인데. 그러니까 내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있지만, 야 나라에서 1조 달러나 있는데, 그렇지. 나도 어디 퍼스트 클래스 타고 보면은 어디 동남아 가서 따뜻한 나라 가서 살고 싶고, 우리 집에 차 몇 대씩 굴리고 우리 돈 버는 거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네. 그렇게 못 사는 거야? 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 거죠 보면은.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부가세 같은 경우도 이제 1년에 뭐 세율이 한 25%입니다.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죠 보면은. 그리고 뭐 사회보장세 또 별도로 또 걷어요. 예, 그래서 고용주 그러니까 이제 그 종업원을 데리고 있으면 임금 나가는 거에 14%를 네. 부담을 해야 되고요. 자영업자는 혼자서 11% 내는 거고 근로소득자도 8% 연금 수령자도 5% 내니까 사실은 많이 걷어서 많이 쓰는 근데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이제 석유와 가스라는 믿을 만한 주머니가 하나 더 있다 보니까 비교적 여유롭게 뭐 그래 뭐 소득세 좀 깎아줄게 법인세 좀 낮춰줄게 이럴 수 있는 수 거죠 이제 보면은 예 사실 너무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지 않고 싶어 하니까 그런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육성하고 싶어 하는데 나라도 작고 그런 면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노르웨이의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부러워해야 될 건 이런 돈보다는 양성평등 네. 이런 면에서 보면 좀 배워야 될 점들이 참 많죠 보면. 그건 어차피 인구가 적으니까 여성 인력을 활용 안 하면 나라 돌아가기도 어려울 만큼 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좀 그런 면들이 좀 있죠. 북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높은 건 그런 면들이 좀 상당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나 이제 과거의 인식이라는 것들은 이제 남자 여자에 대한 좀 차별적인 인식이 있었죠. 근데 이것들을 네. 아주 빠른 시기부터 아예 법으로 강제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공직 우리 뭐 여성 공직자 비율이 우리나라도 많이 높아졌지만 여기는 예. 이제 41%고 그다음에 이제 국무회의 주관에 보면 45%가 이제 여성이에요. 어떨 땐 50% 넘어가요. 근데 이건 당연한 게 뭐 내각제 국가니까 당연히 의원들이 뽑힐 거고 뽑히는데 비례대표잖아요. 네. 비례대표니까 남녀 또는 연합 이렇게 되다 보니까 끊으면 네. 어떨 때는 남자가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여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뭐 남자가 취업하는 비율이 72%인데 여자가 네. 취업하는 비율이 67%. 거의 차이가 없네요. 예, 그렇고 뭐 당연한 거지만 채용 승진 해고 뭐 이럴 때 성차별 당연히 금지고요. 임신으로 인한 이제 해고도 당연히 금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 및 상장 기업 이사진에 대해서는 한쪽 성에 대해서 40%를 할당하도록 돼 있어요. 한쪽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 100% 이거 안 돼요. 남성 100% 이것도 안 되고 무조건 한 6대4. 아하. 그러니까 최소한 여성 임원이 40% 있어야 된다라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결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같으면 우리하고는 좀 이제 마인드는 다른데 결혼 후에 이제 여성이 보통 서양 국가들은 일본도 그렇지만 남편 성을 따라가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자기 성 원하면 자기 성 쓸 수 있고 남편 성 같이 쓸 수 있으면 쓰고 싶고 여성의 자유에 맡겨 있고 자녀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자녀가 나 아빠 성 따라갈래 나 엄마 성 따라갈래 이렇게 이제 선택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괜찮은 것 같아 사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자유로운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이혼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공식 이혼, 공식 별거, 이 공식 별거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가 공식 별거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졸혼 이런 거. 그러니까 1년 이상 서로 떨어져서 살면 네. 자동으로 이혼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번거롭게 뭐 이혼 재판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법원 가고 이런 거 필요 없이 네, 자동으로 그냥 그러니까 아마 법원에 처음에 우리 지금 별거 들어갑니다라고 신청하는 거죠. 신고하고 네, 뭐 변동 사항 없으면 자동으로 이제 이혼하는 이제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거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북유럽 가면 그 나라 가서 살고 싶어, 그 나라 국민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 우리는 당연히 외국인이겠죠. 예.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노르웨이 가시면 이제 7년 동안 이제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내 밥벌이를 적절한 일자리를 가져가지고 아니면 내 자산을 거기서 많이 갖고 가서 예. 그 건물주가 돼서 뭔가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게 이제 증명이 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구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야, 그거보다는 차라리 노르웨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가면은 당연히 더 그게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은 하실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이랑 결혼하면은 그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바로 시민권자가 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예, 국적자와 결혼 시 4년 거주, 미리 이제 4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네. 결혼 생활을 3년 정도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면 이제 신청이 가능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국가이기 때문에 노르웨이 가서 한 7년 내가 살면서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보면은 글쎄요. 아니 결혼할 그분하고 뜻이 맞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뭐 내가 가서 그냥 그 결혼이 아니고 내가 가서 일자리를 찾아서 네. 내가 가서 한국어 학원을 차려가지고 7년 동안 거주하고 예, 이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여기에 더 기회가 있겠지. 정말 뭐든 간에.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이제 문을 닫으셨는데 그 예전에 이 노르웨이에 계신 분이 운영하던 블로그를 제가 참 재밌게 보던 기억이 나요. 네. 예, 이 아마 여자친구 지금 결혼하셨나 모르겠다. 잠깐 여자친구가 그 노르웨이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이제 공무원이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데 막상 이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상 마땅치 않아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제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 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자영업 이런 것들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외국인들이 가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주로 청소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네, 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지 네. 이러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은 거죠 보면. 그래서 뭐 상당히 행복한 나라이면 맞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노르웨이하고 스웨덴하고 약간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제 바나나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 바나나 까는 이제 이 아르바이트를 네. 이제 스웨덴 사람들이 와서 해요? 네. 왜?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더 스웨덴보다 더 잘 살고 아 임금이 최저 임금이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예. 스웨덴은 나라 덩치도 좀 크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남는구나. 예, 스웨덴 친구들이 이제 일자리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노르웨이 와서 이런저런 그런 잡일들을 하는데 네. 과거에는 노르웨이 스웨덴이 이제 훨씬 위였죠. 형님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된 거에 대해서 스웨덴에서 상당히 이제 좀 침울해하고 또 노르웨이는 용용 죽겠지 또 놀리고 뭐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용용 죽구나. 예, 그래서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웨덴이 좀 약간 그래 뭐 잘난 척하는 형님, 내가 인정해줄게, 네 짝 먹어 하는 좀 그런 좀 분위기는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침도 있고 스웨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러한 뭐 인식도 좀 바뀌고 있다. 네. 이런 얘기는 합니다. 노르웨이가 알짜다. 예, 하지만 뭐 인구 1,000만을 넘는 나라는 스웨덴밖에 없기 때문에 뭐 머릿수가 왕이죠. 뭐. 아, 한번 저희 북유럽에 죽기 전에 갈 수 있을래나. 아, 왜 그러세요? 2022년쯤 되시면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럴까요? 네. 괜히 남미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 안 가고 북유럽 가면 돼요. 본인이 가고 싶은 나라 다 가고 나서 가려니까 시간도 늘 거나 그런 거지. 뭐 일단은 말로만 한번 좀 가보고요. 그러면 노르웨이에 끝난 거야? 안 돼 안 돼 남은 이야기가 아니요 뭐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하면은 이제 네. 역사 이야기도 좀 있고 집값 뭐 이런 거 집값 뭐 경제 이야기도 좀 있고요. 부동산 해줘야지. 석유 이야기 있잖아요. 석유 이야기 예, 석유 이야기도 좀 있고 그 이야기들은 그러면 저희가 이어지는 거죠? 노르웨이 3부로 이어서 네. 또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용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